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6일자 마켓리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만 또 금세 기운을 차립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투자자 소심하다면서 비웃듯이 뭐 이렇게 그냥 내달리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9월과 10월은 증시 변동성이 컸던 계절입니다. 지난 9월 장세에서 살짝 그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여전히 지금은 트로트나 듣고 주식 투자하는 것 외에는 딱히 뭐 낙이 없는 시절인가 봅니다.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저희 키움증권 채널K의 터줏대감이시죠. 강병욱 교수님 모시고 진행자가 아닌 패널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견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런 자리도 또 한번 만들어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아, 좀 어색하긴 한데요. 예. 예. 그래도 뭐 또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데 맞는 말인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 뭐 이와 관련한 조언도 한번 들어보고요. 가치를 올리는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뭐 국내 증시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막 조정이 좀 와라, 좀 싸지면 들어가겠다 하는 자금 많다 그러고 그런 어떤 저가 매수를 네. 기다리는 세력도 많다 그러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지금 뭐 진입해도 되겠다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변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부동산은 이미 다 잡은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법인 물량들이 계속 일반인들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아마 투자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주제 사실이지만 이제 금리가 완전히 제로금리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적금을 해도 우체국에 합니다. 왜냐하면 예.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은행에다 저기 적금을 하게 되면 예금자 그 보호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예. 제가 뭐 적금이 5천만 원 안 되지만. 네. 그걸 잘못해서 저기 그저 은행들이 디폴트가 되면은 돈을 일정 부분 못 찾는 예. 예. 그런 게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가는데 우체국에 지금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예. 0.95%예요. 1% 안 되죠. 제가 좀 빨리 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예, 그나마 그렇지만 지금 뭐 한 0.8%.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의 법칙에 의해 보면은 내 재산이 두 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80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그 금융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약탈적인 이제 금융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금리가 높으면 이제 적금에 집어넣는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데. 다 막혀 있으니까 예.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이게 동의를 합니다. 예. 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소장님도 저기 그 마찬가지시겠지만 집에서 예.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뭐 친구들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더라. 예예. 예. 예. 그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제 집 사람도 그렇고 또 애들 저기 또 저기 그 더 아는 사람도 그렇고 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시겠죠. 하지 말라 합니다. 하지 말라. 예, 일단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식 아니면 할 게 없긴 한데 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냥 뭐 부하내동하고 우왕좌왕해서 그 쫓아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할 자신이 있으면 하되 예. 그렇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차라리 적금을 해라. 적금하면 그래도 뭐 이자가 워낙 싸긴 하지만 원금은 지켜지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자신이 있으면 지금은 주식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 주식을 해도 괜찮다 하는 기본적인 그 뭐 금리 환경이나 뭐 현 상황은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고 이른바 이제 그 진입 시점의 관점에서 그거 뭐 이렇게 좀 더 싸지면 조정 오면 이거 기다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질없죠. 부질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 시장 격언에 그 무릎에 사고 어깨 팔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은 다 무릎인 줄 알고 들어가요.
무릎주스를 한 데가 그한테 이쪽 어깨일 수도 있고 머리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언제든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네. 그 대신 이제 내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무릎이 아니고 뭐 허리 위든지 네. 그러면 이제 좀 아찔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스스로가 그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위험 관리를 개인적으로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손절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예. 손절하면 잘못하면 손절을 잘 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가는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이나 저나 할 것 없이. 그래 이꼴 저꼴 많이 본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뭐 그렇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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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예. 너무 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 뉴욕장이 제법 많이 빠졌음에도 어제 많이 올랐고 지금은 뭐 어제만큼은 아니라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팔로스루가 이어지는데 개인적으로 뉴욕장이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주초 월요일하고 그렇게 확 달라질 만한 뭐 분위기가 뭐가 뭐 그렇게 확 달라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 면을 그 겪고 있는데 예, 예. 변동성이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이잖아요. 진짜 얼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11월 3일에 있으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보세요. 트럼프도 10월 2일에 확진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걸어 나왔어요. 이제 그 시간으로 하면 3일 만에 되살아 나온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 목숨을 걸어도 도박을 할 만한 그런 게임이에요. 대통령 선거니까. 그렇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확진이 되고 나면 나도 그러면 3일 만에 걸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미국 시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표! 표에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표싸움을 하게 되고 일단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예.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떼놓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제가 볼 때는 11월 3일 지나고 나도 트럼프의 뭐 대선 불복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뉴스 플로우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은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모두가 미칠 만한 시점이다. 딱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교수님 모시려고 이렇게 좀 유튜브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네. 그 중에 참 재미있었던 그 썸네일이나 제목이 이 종목이 살만한 종목도 있고 쓰레기 같은 종목도 있고 아주 좀 과격하게 쓰셨던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살만한 종목 또 쓰레기 같은 종목 이게 이야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주식에한테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짝 또 이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었구나. 아니.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쓰레기 같은 종목. 그럼요. 이제 워렌 버핏의 책도 이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워렌 버핏에 그 관련된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뭐죠? 그 책이 바로 이제 버핏톨로지라고 하는 책인데, 예. 워렌 버핏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 예. 서약서를 받습니다. 뭐를? 서약서. 서약서. 무슨 서약서를 받냐면 절대 워렌 버핏과의 투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워렌 버핏과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네. 그 책은 진짜 워렌 버핏의 투자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허. 그 책은 뭐냐? 바로 워렌 버핏이 연차 보고서를 계속 내잖아요. 그렇죠. 연차 보고서를 내면 사람들이 이제 유출을 해서 워렌 버핏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예, 예, 예. 편집한 책이 지금 돌아다니는 책이고 아. 버핏톨로지라는 책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2006년인가 뭐 지금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예. 이게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래요? 그 저자가 누구냐? 네. 메리 버핏이에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왜 그 서약을 어기고 그 책을 썼느냐? 네. 이혼했어요.
그 그래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워렌 버핏과의 투자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겠다. 라고 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워렌 버핏은 종목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예. 하나는 극소수에 살만한 종목과 나머지 쓰레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만한 종목은 극소수고 예. 나머지는 쓰레기.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주장하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많죠. 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예.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정리해놨는데 예. 첫 번째 적은 판매 수입이에요. 일단 매출이 적다? 아니죠. 매출은 많아도 마진이 작은 거죠. 아하,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이 있고 네.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기업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기업을 좋아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뭐 도덕시간, 국민윤리 네. 이런 걸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뭘 먹고 삽니까? 땅 파서 장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쁜 물건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ROE가 낮은 아하. ROE가 낮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ROE잖아요. 예. 자기자본 이익률. 예. 주주 자본에 대한 이익률인데 예.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상표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되고 저걸 사도 되고. 아하.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예. 샤오미 사도 되고 비보 사도 되고 오포 사도 되고. 아하.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거하고 애플은 이 브랜드가 벌써 다르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업자가 많은 경쟁자가 많은. 네네. 경쟁자가 많으면 결국 이제 가격 경쟁밖에 예. 할 수 없는 거고. 생산 시설이 과잉되면 덤핑 치겠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수익이 이제 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해서 막 달려들지만 예. 이런 건 대표적인 쓰레기 기업이에요. 아하.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무형 자산, 무형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유형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뭐 지적 재산권도 있고 특허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그 이 확인이 구분되는 어떤 무형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보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뭐 갓뚜기라고 부르지만 오뚜기가 보여주고 있는 뭐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뚜기가 대단히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데가 워낙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네, 워낙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쓰레기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그 버핏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한 종목은 뭐가 있냐? 예. 그거죠. 예.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형태는 톨 브릿지형이라고 그래요. 톨 브릿지. 네, 톨 브릿지. 이 브릿지에 톨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제 한강을 오가는 강남북을 오가는 그 다리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다리 다 없고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마포대교 하나만 있다. 예. 근데 마포대교 그 중간에 톨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든지 강남북을 오가려면은 그 톨 게이트를 톨을 내고 가야 되는 거죠. 독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독점만 생각하는데 톨 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독점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이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이제 자본적 추출하지 않고 네. 추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기 그 이 시설을 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벌어 나가는 이런 기업이 톨브릿지 기업의 대표적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 구조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저기 그 문제가 생기는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런 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높고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핏은 부채를 싫어해요. 단 1달러라도 부채가 있으면 그 부도 요인 대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예. ROE가 높은 기업. 예. 또 수익을 계속해서 유보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보된 저기 그 이 수익을 가지고 자유롭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M&A를 한다든지 이건 이제 네.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낮지만 예. 물가가 올랐을 때 올라간 물가를 가격에 바로 전가시킬 수 있는. 아.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버핏도
투자할 종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찾아낸 게 예. 더 하잖아요. 코카콜라. 그래서 내가 평생을 어. 가져갈 만한 종목은 코카콜라.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종목들을 수혈 하고 있지만 처음에 예. 찾은 게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봤는데 예. 없어요. 없어요. 예. 버핏의 기준에 맞는 종목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 나름대로 뭐 LTPG에서 그 이 롱텀 프로피터블 그로스.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어떤 그 이 성장을 하는 기업을 찾아보자.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아.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또 팔아먹을 게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예. 딱 근데 요즘 이렇게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특히 단타족들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에는 지금 교수님 언급하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인을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딱 벌써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예, 네. 예. 그리고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우리는 예전에 이제 책에서 배우기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손절을 제대로 해라. 예? 나름대로 그렇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손절면은 칼같이 해라. 실제 네. 뭐 저도 딜링룸에 처음 들어가서 보수한테 배웠던 게 그겁니다. 너 손절 제대로 못하면 너 바로 여기서 아웃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네. 한 방에 훅 가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저런 뭐 댓글을 보거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야 손절 왜 해? 바보같이 그냥 붙들고 가면 되는데. 요 개념이 이 개념이 돼서 어렵죠. 어려운데 예, 이게 이제 어떤 시기에 주식 투자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언제 사람들의 했느냐. 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예.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온 게 이제 89년이에요. 예. 예, 89년에 이제 처음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건 83년이란 말이에요. 예. 가만히 보면 83년부터 89년 4월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어허. 대체로 보면은 한 10년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예.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시에 제가 있던 저기 그 증권회사에 예. 상품 운용 담당 임원 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야 주식 그거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그 담당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저 로빈후드들 그 예. 주거니 박거니 하는 그 SNS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90년, 91년, 92년에 주가 조정받으면서 증권 상품들이 다 속된 말로 작살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1980년에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그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오면서 이제 그 소위 하기는 웰스 팩트가 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예. 까지 한 3, 4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누가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하지만 이제 원칙은 있어야죠.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절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적이 그 상황들이 오니까 이건 이제 그 자기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절은 용기의 차원이지 기술의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하지만 소유 효과, 내 거를 놓치기 싫어하니까 팔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실패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손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갔으면 뭐 이렇게 입장 바꿔서 저도 패널이나 어디 강의하는 입장이 네. 되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손절 관련해서는 이거 훈련되는 거 아니더라. 이거 타고나야 되더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고 뭐 주식이 될 건 뭐가 될 건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이게 손실이 깊어지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데도 이게 손절매 주문이 손이 안 나가는 사람은 이 장에 있지 말아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적금. 적금. 이제 적금으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적금이야. 그냥 지금 뭐 1%도 안 되는 금리에 그야말로 그냥 원금만 빼고 그냥 넣어준다는 그 개념이니까. 손절 못해서 반토막 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사실
팔 때도 그 수익을 내고 팔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심리적인 이른바 문제라고 입절 하잖아요. 내지는 프로핏 테이킹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무릎은 어디냐면 왼쪽 무릎이라면 어깨는 오른쪽 어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또 처음이다. 네, 예. 그 이제 그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려고 하는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주가의 상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어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갔다가 좀 내려오면 그렇죠.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는 남을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일명 상통하는 건데 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매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사는 건 언제 사든지 사도 괜찮아요. 근데 예.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나는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예. 머리일 수도 있고 이쪽 어깨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잘 하는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지금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10% 올라가고 10년치 금리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10% 올라가면 난 안 먹어요. 본전에 팔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하, 20% 올라가면 10%만 먹겠다. 100% 올라가면 난 80%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야, 좋은 얘기네.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좀 저기 그 우리가 그 로그 값을 채워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그 예. 커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야지만 그것이 10배, 20배를 다 저기 그 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에 벌벌 떨기 시작하면은 나는 무릎인 줄 알았는데 아하. 발목에서 복숭아뼈 딱 올라서 파는 경우가 아하. 생긴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손절을 먼저 잘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맨날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98년에 얼마였습니까? 3만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았을 때 얼마였습니까? 250만 원.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한번 했잖아요. 예. 90% 무상증자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3만 5천에 산 사람들은 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세를 다 먹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따블 먹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하시면 상당히 저한테 이렇게 그게 되네요. 그래 이게 한 10% 20% 단기간에 1, 20% 수익률이 나면 이제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예. 이거 막 팔고 싶어서 그럼요. 챙기고 싶어서 그때는 내 그냥 본전할게 하는 생각으로 간다. 그렇죠. 이게 그 퍼센테이지를 네. 정해 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요즘 보세요. 뭐 CJ 같은 경우도 한 7배 8배씩 올랐고 특히 또 뭐 액세스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신풍제약. 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저기 그 밸류에이션이지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 올라갈 때 그걸 다 먹은 사람이 있느냐? 뭐 그분들은 먹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개인들은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되죠. 예. 신풍 그 신풍이 그놈의 그 가미카지 신풍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일정적인 그 시점 이후로는 신풍제약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예. 그런 종목은 좀 언급하기가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은 야 근데 이제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이 먹든 깨지든 간에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어렵죠. 이 소위 종목 장사하시는 분들 사라고는 와요. 근데 팔으라는 문자가 없어요. 그분들도 매도가 어렵다는 것이지. 뭐 팔라고도 오죠. 팔라고 오는데 아무도 몰래 오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팔으라고 했을 때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손이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예. 이래저래. 예.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교수님 이제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밖에 방송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거기 이제 가서 처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국에 가면 동학개미 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 상승기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잖아요. 예. 올라갈 때 먹는 건 다 먹어요. 올라갈 때는 누가 200%, 300%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상승기에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진짜 실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말 이후에 조정을 받는 이 국면에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혹시 주가가 이제 그 전 뭐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네. 주가가 조정받고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지면 이때 정말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네. 간접 투자에서 돈이 빠져서 직접 투자로 네. 왔어요. 그래서 네. 그걸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올렸던 두 가지 엔진이 있었는데 예. 하나는 간접 투자에서 넘어오는 자금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신용, 아, 예. 주식담보대출 네. 가수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신용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신용 쪽이 지금 이제 그 엔진이 좀 그 이 출력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또 돈이 넘어오는 것도 간접 투자에 넘어오는 것도 이제 안 돼, 하나도 안 되니까 ETF에서 넘어오는 그런 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이후에 봤던 아주 그 급격한 시장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서서히 살 때마다 물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너무 급해요. 수익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딱 샀는데 안 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저기 그 이 통계를 내보면 처음엔 정말 알짜배기 아주 비싼 주식을 샀었는데 네. 사다 자꾸 물리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아마 이제 만 원 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개미 운동의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어야지 승리자가 되는 거지 예. 죽어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 정부하고 거래소에 사이 찍어줬는데 이거 사라고 뉴딜펀드 관련 종목들 한 40개 예, 예. 근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들이에요. 워낙 다들 뭐 회자되는 종목들이고 또 이미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거 지금 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그때 한번 거래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수를 구성할 때 예. 보는 저기 그 기준이 예.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실적이 아니다. 실적이 아니라 지수를 구성할 때는 예. 원래 시가총액과 예. 그리고 거래량을 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K 뉴딜 펀드 또 BBGI 저기 그 지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은 실적이 뛰어난 뛰어난 것보다는 그 사이에 시가총이 커졌고 그리고 거래가 잘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투자 지표가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제 그쪽 종목들을 매매하는 ETF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일 뿐이지 예. 그게 뭐 정말 그 이 옥석에서 옥이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걸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의 구성도 들어가면은 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우리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어도 부도나서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는 뭐 더 자주 모셔서 오셔가지고 뭐 툭툭 뭐 밤새도록 또 말씀하실 분이니까 그래도 오늘 예. 저희 마켓리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평소 갖고 계신 투자 철학 그 중에서도 약간의 한 단면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예. 제가 이제 30년 넘게 이 저기 그 주식 시장에서 일도 해보고 예. 또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예. 또 책도 써보고 예.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거울로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투자는 좀 달라요. 투자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압박을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갈 때 익절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래서 예. 투자를 좀 마음 편하게 하시라. 마음 편하게.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와이셔츠에 타이를 메고 올까 하다가 아하. 안에 이제 티셔츠를 받쳐 입고 온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좀 경직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예. 예. 근데 좀 예. 몸을 좀 풀고 예. 슬리퍼도 좀 신고 다닐 수 예. 있고 항상 이제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원칙. 뭐 이게 정말 공자님 말씀 같지만 손절도 10% 딱 정했으면 내일 다시 비싼 값을 되찾더라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익절할 때도 정확한 익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나서 손절한 것보다 예.
익절을 못해서 저기 그저 그 수익이 줄어든 게 더 가슴이 아파요. 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저 제발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렇게 해요. 내가 팔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마음 편해질 때까지 팔으라고. 내가 다 팔면 마음 편하면 다 파시고 반 팔았을 때 마음 편하면 반만 파시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안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뭐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도 다 있는데 여기는 욕망의 불구덩이거든요. 예, 예. 예, 여기에 내가 달려들어서 게임을 하자고 하면 타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가금 불가원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내가 이렇게 또 먹는 이런 저기 투자 방법이 성공하는 것이지 다 먹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뭐 부나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 아사리판에서 예. 이 아사리판에서 초조하거나 너무 이렇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편하게. 근데 그 말씀 진짜 저는 공감합니다. 뭐든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결정을 내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면 이거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근데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는 게 짧고 굵게. 네? 주식시장에서는 짧고 굵게가 없어요. 예. 주식시장은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예. 서바이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올 한 해 같은 이런 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십니다만 절대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그렇죠. 겸허하게. 올라갈 때 먹은 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예, 예. 그때야 전부 뭐 다들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찍죠. 올라가는 장에서는 펀드 매니저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물며 주식을 모르는 저희 집사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가방 하나 얻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오늘 뭐 너무 유쾌하게 이런저런 또 평소 갖고 계시던 생각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네.